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증시 뒷담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그 35조 원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뜬금없이 왜 35조 원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 가져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에 그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4개 증권사에서 계속 그 관련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35조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추가 경정 예산안, 즉 추경에 대한 그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올해 그 하반기에 이제 추경이 많게는 한 35조 원 정도 규모로 편성될 것이다 라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그 관가에 그러니까 정부 쪽에 이제 알아보니까요. 실제 물밑에서는 요 관련 논의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뉴스는 나오진 않은 상황인데요. 좀 오늘은 그 이 추경 35조 원이 어떤 좀 그 나비 효과가 있을지 그걸 좀 저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앞당겨서 사실은 이야기를 미리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나비 효과라는 게 어떤 효과일까요? 예, 그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리면은요. 네.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추가, 그러니까 예산을 그 다시 이제 추가하는 거 그리고 경정, 그러니까 변화는. 그러니까 사실 작년 12월에 예산안이 처리한 뒤에요. 이 예산안을 수정하는 그런 예산을 뜻합니다. 그 왜 수정을 하는지 그걸 말씀드리면은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수정을 하는데 국가재정법에 추경 편성 사유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 변화 등 대내외 변화 발생 또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경우 그리고 국가 지출이 발생되거나 그리고 또 증가하는 경우에 그 추경이 편성될 수 있습니다. 추경이 편성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뭐 자연재해 아니고요. 전쟁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지금 그 여러 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 나오는 그 얘기가 이제 경기 침체의 우려 그 때문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FOMC에서도 그 하반기 그 은행 이기 이후에 그 은행들이 이제 돈줄이 되면서 하반기에 이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은 그러니까 작년도 그 수출 우리나라의 수출 그 현황을 보니까 가장 많은 데가 이제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아세안이고요. 그 세 번째가 이게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는 우리나라의 그 수출 그 하락으로 그 이어지고요. 그럼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되면 결국 GDP가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결국 또 경기가 또 악화되는 그런 그 악순환이 오기 때문에 이런 좀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그 최근에 IMF에서 그 성장률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작년에 그 10월에는 보니까 2.0%로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1월에는 1.7%로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이번 달 11일에는 1.5%로 낮춰가지고요. 우리나라의 그 성장률이 IMF에서 계속 좀 내려가는 추세여서 실제 우리나라의 저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침체 우려는 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보니까는 성장률 추정치가 이렇게 하향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하향이 된다는 거는 돈이 잘 안 돈다는 의미고 경기가 뭐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현재는 좀 둔화된 거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주 뭐 침체에 빠졌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죠, 예. 그러니까 올해 이제 연간으로 하면 1.5%까지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침체 우려가 점점 커지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걱정되는 게 그 올해 세수가 제대로 좀 안 거치고 있습니다. 네.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요. 근데 저도 수치를 보고 아 올해 1분기에 뭐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저 뭐 그
실적이 안 좋은 1분기 실적이 주총에서 나오니까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수치를 보고 좀 깜짝 놀란 게요. 그러니까 세수 펑크 우려가 생각보다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그 법인세가 이제 줄어들게 그죠.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나 어떤 뭐 주식 거래도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양도세나 아니면 저 그 거래세 그것도 같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수치를 보니까요. 올해 그 전망치로 보면 전망치 대비에 한 3조 7천억 원에서 많게는 20조 원 세수 펑크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2014년 이후에 그 한 9년 만에 처음으로 10조 원 이상 세수 결손이 나는 거니까요. 지금 뭐 2분기에 간 상황인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20조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규모이기도 하거든요. 정부 측에서는 추경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규모가 정말 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조 원은 상당히 큰 숫자인데요. 그 아동수당의 예를 들어보면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그 전국에 다 주는 아동수당이 1년 예산이 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20조라고 하면은 10년간 줄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20조가 이 정도 펑크가 난다면 뭐 각종 뭐 복지 예산이나 아니면 지자체의 매칭으로 해서 각각 뭐 그 들어가는 또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요. 그럼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추경 현재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 20조 원 이상 펑크가 나고 실제 경기를 그 침체가 되니까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메꾸려고 하면 최대 35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 따져봤습니다. 왜 35조 원일까 보니까 2020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코로나가 워낙 많이 심각해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그 3차 추경이 한 35조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만큼처럼 이제 경기가 좀 둔화하는 우려가 있고 세수 펑크 우려가 있으니까 한 35조 원 정도로는 그 추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5조 원 추경이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그 35조 원이 될지는 지금은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요, 그 최근에 이제 워싱턴에 가서 이제 그 함께 동행 기자들하고 갔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추경에 대한 이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때 워딩이 현재로서는 추경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서요. 35조 원에 될지 아니면 추경을 할지 현재로는 좀 선을 긋고 있고 실무 단계에서는 미리 지금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계속 좀 경고음이 나오고 있으니까 실무 단계에서는 계속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35조 원이면 사실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예. 실제 그 35조 원이라고 하면 그 전 국민에게 그 재난지원금을 2020년에 처음으로 4월 달에 줬을 때요. 네. 그때가 12조 원 정도 규모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세 차례 줄 수 있는 양이니까요. 엄청 저 대규모 그 양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재원을 세수는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추경을 재원을 마련을 하려면 기존에 뭐 예를 들면 지출 구조 조정을 해서 뭐 좀 예산을 좀 쓰던 뭐 불용 예산 좀 그런 걸 줄이든가 아니면 기금 여유금을 좀 모으든가 뭐 잉여금을 모으든가 했는데 다 긁어 모아도 10조가 안 될 거로 보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20조 이상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 그러면 이 정도 그 예산을 그 마련을 하려면 그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아무래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렇다면은? 예, 그 코로나 그때도 많이 좀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네. 그
그 당시에도 추경을 여러 차례, 그러니까 그 한 많게는 네 차례 정도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2020년에는요. 그때는 59년 만에 가장 많이 좀 한 상황이었고요. 작년에는 그 윤석열 정부가 그 출범한 직후에 62조 원 정도의 추경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때는 역대 최대 규모의 그 추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뉴스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은 그 추경 후폭풍, 국고채 그 금리 폭등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경을 그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런 뉴스가 계속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그런 이런 그 국채가 결국 국채가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국채 금리가 다시 좀 오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서도 그 자금을 빌릴 때 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럼 은행의 이자 부담은 결국 그 은행에 돈을 맡긴 뭐 돈을 빌린 그런 예금자한테 또 전가되고, 그렇죠. 또 기업이 또 돈을 빌릴 때도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저 이자 부담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적자 국채가 만약에 20조 이상 발행이 된다고 하면 채권 시장도 많이 좀 영향을 받게 되고요. 금리나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그런 좀 후폭풍도 감안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일단 뭐 좋지 않은 영향인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쪽은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 지금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그 이창용 그 한은 총재가 최근에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네. 얘기를 한 게 지난 이제 11일 이제 금통위 회의 직후 이제 기자회견인데요. 물가 불안 요인이나 그 불확실성이 크다. 금리 인하를 아직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해서요. 당장은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뒷담화잖아요, 저희 코너가. 예. 그 워딩 뒤에 사실 숨겨진 의미가 궁금한데 정말 인하하지 않을지 아니면은 미국을 사실 따라간다면은 인하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현재 한국의 상황만 본다면은 그래도 인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뒷담화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은 내부적인 이제 실무자들은 검토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좀 그 국내 지표를 좀 몇 가지만 한번 보시면 네. 향후에 정말 그 인하나 그런 일정을 봤을 때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통계청이 지난 4일날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의 그 수치를 보면 그 물가 상승률이 그 4.2%를 기록을 해가지고요. 계속 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금리를 조금 그 낮춰도 괜찮겠다는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아침 6시에 좀 발표되는 게 한은이 이제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결국 이 생산자 물가 지수를 토대로 해서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가는지 그렇죠. 그 향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 생산자 물가 지수도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계속 이제 증권가나 시장에서는 이런 지표들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금리를 좀 고민해보지 않을까 할 때 아니냐 해서 2분기나 3분기에 계속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